도돌이 썰툰. 초등학교 6학년이 되는 여자인데요. 저희 가족이 미친 것 같습니다. 위로 오빠 한 명, 밑으로 동생 한 명이 있는데, 저 혼자만 여자라 부모님도 저를 많이 챙겨주셨고, 오빠랑 동생도 가끔은 저를 못 살게 구는데, 또 챙겨줄 때는 엄청 많이 챙겨줘요. 이번에 제가 초경을 하게 되었는데, 집안에 여자가 유일하게 엄마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엄마한테 말을 했는데, 엄마가 엄청 기뻐하시면서 가족들 다 불러앉혀서 제가 초경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발표했어요. 아니, 이건 여자 자매들한테 말한 것도 아니고, 무슨 초경 시작했다고 오빠나 동생한테 말하나요? 그러면서 막 축하한다고 하는데, 오빠랑 동생도 막 놀리고, 물론 장난이겠지만, 저는 너무너무 쪽팔린 거예요. 그러면서 빕스 가서 초경 파티 기념으로 외식을 하재요. 진심 너무 싫었지만, 가족 외식이니 어쨌건 같이 가서 식사를 하는데 밥을 다 먹고 직원들 시켜서 케이크랑 폭죽까지 준비해서 가족들이 선물을 하나씩 주는데 엄마가 가족들한테 초경 선물 하나씩 준비하라고 했나봐요. 아빠는 파우치에 생리대, 오빠는 2만원, 동생은 필통 같은 거 준비해왔던데 물론 저도 이제 신체적으로 여자가 된 거니까 나쁘게 생각은 안 해요. 근데 이게 남자 형제들한테도 말해야 될건 아니잖아요. 깁스 직원도 알것 같아요. 하도 시끄럽게 축하해줘서. 너무너무 기분이 나쁜데, 또 저를 생각해서 엄마도 진심으로 축하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, 엄마가 할머니한테 이런 걸못 받아서 그렇다고, 너무 소중한 거라고 하면서 축하해준다고 하는데, 거기다가 뭐라고 하기에는 좀, 물론 엄마 말 이해는 하지만, 이렇게 성대하게 무슨 전쟁 승리한 축하 파티 마냥 하는 건, 제가 너무 민망하더라고요. 진짜 쪽팔리네요.